타이밍을 놓쳤다. 내가 가만히 입 다물고 있었어야 했는데. 아이고, 좀 지나갔으면 큰 박수 받을 수 있었는데. 아이고, 괜히 외부에 어떤 사람하고도 제가 일을 마무리 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조직을 운영을 해본 사람이 상위에 있지 않으면 저는 그 단체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. 엊그제 어떤 한의사님하고 제가 식사를 같이 했어요. 밥 한 그릇 가지고 얼마나 배워서 먹었어요. 하이, 마음이 귀신디. 아이, 내가 내야 돼. 근데 그분의 말씀 전 똑같이 전달했습니다. 현재 한의사 협회에서 지금 계속 업무 제의를 한다고 연락이 와요. 전 그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, 어차피 한의사신이나 제도권에 계시는 분이 내가 협회를 통해서 이거를 이 조직을 만들면 관리하기 힘들어집니다. 당연하죠. 협회에다가 정보를 전달시키고 협회에서 뿌려줘야 되는데 이 협회에서 말을 안 들어줘 버리면 정보가 전달이 안 돼요. 그럼 내가 하고자 하는 이거가 늦어진다. 그래서 그분한테 뭐라고 그렇다고 말씀드렸냐면, 여기부터 출발입니다. 우리 원장님께서 하나씩 둘씩 만들어주시면 그 조직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조직으로, 탄탄한 조직으로 생각됩니다.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분은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 그런 분들은 저하고 단둘이 이렇게 만나면 얘기가 통해요. 왜? 내가 가진 걸 내놓을 테니까 원장님 가진 걸 내놓으세요. 둘 다 윈윈이잖아요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렇게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조직은 지금 주변에 쎄대니까. 다음 주 화요일 태권도비 회장, 태권도비 회장이 뭐가 아쉬워서 와서 활성산소 관리사 교육을 받아오겠어요. 그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, 그런 분들 몇 개 있고 지금 지가 쓴 돈 다 있는데. 이 양반이 교육을 받으러 들어오는 이유는 자기 혼자를 생각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자기 휘하에 산재에 있는 이 태권도 관장들이 못 먹고 사니까 뭐라도 하나 건져주고 싶은 거예요.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. 그러면 그분이 와서 내 교육을 받고, 자 그러면 우리 태권도 교육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내가 협회에 가서 교육하진 않아요. 거기에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관장들 불러 모으세요. 이 교육 다 들어야 됩니다. 이 교육 시키고 아토 교육 시켜서 자 해보라고 해보세요. 센터 계약 한 놈이 우선이에요.